안녕하세요. TVN 스포츠의 김민구 해설입니다. 6월 17일 풋볼리스트가 단독 기사를 통해 조기성 선수의 와포드 이적설을 보도했습니다. 이미 개인 합의는 완료됐고 구단 간 합의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주전 스트라이커가 또 한 번의 도전을 하는 것이고 또 유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일이긴 한데 저는 아직도 지난 겨울 마인츠로의 이적 불발이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당시 마인츠 중계를 할 때도 이거를 언급을 여러 번 했어가지고 김민구 조기성 이야기 좀 그만해라 뭐 그런 소리도 듣고 했었는데 저는 조기성 선수의 마인츠 이적이 다시 오기 힘든 종류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첫 유럽 팀으로는 더 그렇고요.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인츠의 보 스벤손 감독입니다. 일단 전술적으로 정말 탁월한 감독이고요. 국적이 덴마크인데 덴마크 올해의 감독 후보로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기성 선수의 입장에서 보 스벤손 감독은 잘릴 걱정이 전혀 없는 감독이었단 겁니다. 팀에서 입지가 워낙 탄탄하고 구단 수뇌부도 팬들도 모두 사랑하는 감독이에요. 반대로 그럴 수는 있겠죠. 너무 잘해서 더 좋은 팀에서 데려가는 경우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나름대로 나쁜 게 아닌 게 선수를 잘 아는 감독이 스텝업을 하게 되면 그 선수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마인츠의 전술입니다. 마인츠는 분데스리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싸우는 스타일의 팀입니다. 많이 뛰고 많이 부딪히고 조직적인 압박을 필두로 빠른 타임의 역습을 가져가되 롱볼 형태의 전진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통계를 보면 마인츠는 지상 경합 승리 2위, 공중볼 경합 2위, 활동량 전체 3위를 찍었을 정도로 팀 컬러가 확실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츠가 공격수에게 요구하는 능력도 굉장히 차별화됩니다. 수비 가담 능력, 뭐 공중볼 경합, 전술 수행 능력 이런 부분들인데 모두 조기성 선수가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정우영 선수와 인터뷰를 했을 때 분데스리가 스타일에 어울리는 대표팀 선수 한 명을 뽑아달라는 질문에 정우영 선수도 조기성 선수를 뽑았었거든요. 조기성 선수 스타일이 분데스리가에 특히 마인츠에 정말 잘 어울릴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아쉽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이유 바로 주전 경쟁입니다. 지난 겨울 조기성 선수가 만약 마인츠에 왔었더라면 저는 충분한 기회를 받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팀의 주축 공격수이자 에이스인 브루카르트가 장기 부상 중이었고요. 또 다른 주전 오니시보가 매 경기 풀타임을 찍으면서 잔부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다른 경쟁자라고 한다면 잉바르트센 선수가 있는데 잉바르트센 선수가 박스한 득점력은 수준급이지만 경계 플레이라든지 폭넓은 압박 이런 전술 수행 능력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교체로 출전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외에는 즉시 전력감 스트라이커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마인츠가 조규성 영입에 실패한 뒤에 장신 공격수 아조르케를 영입을 했는데 이 아조르케가 첫 6경기 동안 한 골도 못 넣게 돼요. 경기력도 안 좋았어요. 근데 보스벤손 감독이 꾸준히 선발로 넣어줍니다. 진짜 무한 신뢰를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는 뭐다? 자신감이다. 결국에는 뒤늦게 마수고리 골을 넣게 되고 그 뒤로 팀의 핵심 자원으로 쭉 성장을 하게 돼요. 당시에 아조르케의 그 마수고리 데뷔골을 어시스트한 선수가 이재성 선수였는데 바로 이재성 선수가 네 번째 이유입니다. 팀에서의 적응이 굉장히 수월했을 거라는 거죠. 이재성 선수는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를 11개를 올리면서 팀 내에서 위상이 확고합니다. 또 특유의 성실한 자세 때문에 감독으로부터도 팀 동료들에게도 리스펙트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와 같은 출신팀 선수가 팀에 들어온다? 팀 동료들의 인정을 받는데 긍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축구 외적인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이재성 선수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거고요. 사실 선수가 피치 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피치 밖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메리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해보면 최근 몇 년간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는 독일 1부 리그 중위권 팀이 팀도 원하고 감독도 원하고 그 감독은 잘릴 일도 없는데 주전 경쟁은 무혈 입성이고 팀 전술도 적당한데 그 팀에는 적응을 도와줄 같은 전북 출신의 핵심 멤버가 있다? 저는 이 모든 조건을 이 정도로 같은 팀에서 오퍼가 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시에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이 선수가 적응하기 힘들다는 말도 있지만 이거는 선수가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대박난 선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맨유의 페르난데스도 그렇고 아스톤빌라의 밍스, 본머스 스티브 쿡, 라이언 프레이저, 노팅엄의 케이넌 데이비스 엄청 많아요. 저는 애초에 겨울 이적 시장은 적응이 어렵다는 이야기 자체가 언론 보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유는 전북이 조기성 선수를 한 시즌 더 데리고 있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게 진짜 이유고 유일한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북은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마인츠의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입장에서는 정말 아까운 오퍼였다. 특히나 이번에 보도된 와포드 이적설과 비교하면은 더욱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기성 선수가 어디를 가든 선수가 정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